여기 라운드 라인에 끈을 추가로 걸어줄게요. 뒷면 정달새 머리 매듭으로 여기 라운드 라인에 끈을 36줄 걸어줄게요. 한 줄을 반 접어서 잡으시고요. 끈을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중심 라인에 끈을 걸어주시는 거예요. 이번에는 여기 중심 라인 뒤에서 고리 부분을 앞으로 내려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앞에 고리가 내려오죠? 이 고리로 뒤에 있는 두 줄을 앞쪽으로 고리 안으로 빼내서 앞으로 보내주시고요. 보내준 다음에 여기 두 줄을 함께 잡아당겨서 매듭을 완성시킵니다. 그러면 아까 이 모양과 반대되는 여기 고리가 없는 모양으로 끈이 걸리게 되죠? 이렇게 추가 끈을 36줄 걸어주겠습니다. 끈을 쭉쭉 36줄 오른쪽부터 붙여서 걸어주세요. 걸어주실 때 타이트하게 이렇게 붙여서 걸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36줄을 다 걸었어요. 이 라운드 라인이 목봉 위부터 아래 이 윗선이 14cm 위치에서 끝날 수 있도록 라인을 조정해 주세요. 이제 평매듭으로 패턴을 한번 넣어 볼게요. 제일 오른쪽 줄부터 패턴을 넣어 볼 건데요. 제일 오른쪽에 걸린 두 개의 줄, 네 줄을 가지고 평매듭을 만들 거예요. 여기 위에 보시면은 추가로 걸어줬던 끈은 매듭을 하지 않고요. 그 옆에 추가 끈 걸었던 이 라운드 라인의 건 끈부터 네 줄을 잡고 매듭을 해줍니다. 이렇게 제일 오른쪽 줄 네 줄로 평매듭을 해주세요. 자, 이 수평을 할 때 여기 라인은 이 라운드 라인에 맞춰서 매듭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매듭이 하나 완성이 됐고요. 그 옆에 네 줄로 또 매듭을 한번 해볼게요. 그 옆에 네 줄로도 평매듭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교차 평매듭을 이용해서 삼각형 모양을 만들어 줄게요. 자, 제일 왼쪽과 중간에 있는 평매듭 안쪽에 있는 4개의 줄을 사용해서 평매듭을 해주시는 것을 교차 평매듭이라고 합니다. 평매듭을 한번 해주실게요.
그러면 평매듭으로 두 번째 라인이 완성이 됐어요. 이제 이두 개의 평매듭 사이 네 개의 줄을 잡고 교차 평매듭을 한번더 해줄게요. 자, 이렇게 매듭을 끝까지 해주시면은 평매듭이 이렇게 첫 번째 줄에 3개, 두 번째 줄에 2개, 마지막 줄에 하나 라인이 완성이 돼요.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모양이 내려오게 되면은 맞게 매듭하신 거고요. 똑같은 모양이 5개 더 들어갈 수 있도록 매듭을 해줄 거예요. 여기 6개의 매듭을 잡고 그럼 총 12개가 나오죠? 그거를 이용해서 라인을 똑같이 만들어 주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줄에 평매듭 3개 연달아서 만들어 줄게요. 첫 번째 라인 완성됐고요. 아래로 교차 평매듭을 두 개 더 만들어 주겠습니다. 마지막 두개 평매듭 아래에 또 교차 평매듭으로 마무리를 해줄게요. 자, 그럼 그 옆으로 또 패턴을 하나 더 완성을 해볼게요. 이제 중앙에도 교차 평매듭을 해보겠습니다. 마지막 라인에 교차 평매듭을 하나 해서 완성을 해줄게요. 3개를 매듭하시면 절반을 하신 거예요. 제일 끝에 왼쪽 줄은 통과에 올려주시고요. 이렇게 6줄 사용해서 매듭해볼게요. 이렇게 제일 왼쪽까지 매듭이 끝났습니다.
제일 양 끝에 걸어두셨던 끈을 다시 내려주세요. 자, 이제 커팅을 해볼게요. 커팅은 삼각형 라인 제일 중앙 한 줄과 제일 왼쪽 한 줄. 이렇게 커팅을 먼저 해줄게요. 일단 이끈 먼저 해보겠습니다. 이 라운드 선 위부터 아래 14cm 위치에서 커팅을 해주겠습니다. 여기 삼각형 제일 중앙에 있는 두줄 중에 한 줄을 또 잡고요. 줄에서 아래 14cm 위치에서 한줄 커팅해줄게요. 그 삼각형 제일 오른쪽에 있는 줄, 요 줄부터 제일 아래에 14cm 위치에서 커팅을 해주겠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6개 삼각형 모양 아래도 커팅을 다 해줄게요. 이렇게 기준선 커팅이 끝나셨으면 기준선에 맞춰서 라운드로 커팅을 해보겠습니다. 보시면 잘라둔 끈이 보이시죠? 자연스럽게 동그랗게 이으면서 커팅을 해주세요. 이제 여기 밑에 라인을 빗으로 한번 빗어줄게요. 빗으로 빗어주실 때는 한 다섯 줄 정도 함께 잡고요. 이 밑에 3cm 정도 위치에서 살살살 제일 밑부분부터 풀어줍니다. 이렇게 이 밑에 라인 전체를 다 빗어줄게요. 이제 밑단까지 풀어줬고요. 이제 밑에 라인에 자개를 걸어줄게요. 여기 자개 한줄 있어요. 자개를 먼저 분할해서 잘라준 뒤에 자개를 걸어줄게요. 일단 자개를 6개가 달린 거한 줄을 먼저 커팅을 해줄 거예요. 자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개까지 이렇게 6개 위에서 한번 낚싯줄을 커팅을 그대로 해줄게요. 그 밑에 부분부터 자개 5개 위치까지 또 커팅을 해줄게요. 자개를 다 커팅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 목봉 라인에 자개를 걸어줘야 되니까 낚싯줄을 가지고 자개 줄을 걸어볼게요. 낚싯줄을 한 60cm 정도 커팅을 먼저 해주시고요. 자, 제일 처음에 커팅한 6개의 자개 들어있는 거를 먼저 해볼게요. 여기 자개 사이 구멍에 낚싯줄을 넣고요. 쭉 중앙까지 낚싯줄이 반 접히도록 보내줍니다. 낚싯줄을 끼운 상태에서 이렇게 X자로 교차를 한 다음에 한번 묶어줄게요. 정중앙에서 한번 묶어주고 한번더
이렇게 묶어주겠습니다. 이 부분이 두 번 묶이면은 단단하게 고정이 돼요. 이 상태에서 두 줄을 같이 잡고 이렇게 돌려서 묶어주세요. 두 번 돌려서 묶어주면 낚싯줄이 단단하게 고정이 됩니다. 여기 한 3cm를 남기고 커팅을 해줄게요. 마크라메에 한번 걸어볼게요. 6개의 자개가 들어있는 줄은 제일 중앙, 그러니까 이 가랜드 라인 기준으로 중앙에 걸어줍니다. 6개 자개 줄부터 먼저 걸어줄게요. 끝이 이렇게 묶여있는 자개 줄을 손가락에 걸어주세요. 검지에 이렇게 거신 상태에서 끈을 처음에 배우셨던 종달새 머리매드 끈 거는 방법과 똑같아요. 이 묶인 라인, 이 부분을 목봉 앞에서 뒤로 내려주시면은 뒤에 여기 실이 뒤에 아래 라인으로 이렇게 내려오게 됩니다. 여기 사이로 앞에 있는 두 줄, 앞에 있는 낚싯끈을 넣어주실게요. 넣어주고 자연스럽게 그냥 꼬이지 않도록 조심해서 빼주시고 그대로 걸어주시면 이렇게 낚싯줄이 걸려요. 밑에 이렇게 공간이 이 정도로 많이 떠 있잖아요. 이거를 끈을 좀 묶어서 이렇게 이 정도로 거의 붙도록 올려줄게요. 여기 목봉에 걸려있죠? 여기 묶은 부분을 살짝 앞으로 당겨주세요. 이렇게 당겨주시면은 올라오게 됩니다. 자개 라인이 올라오면 원하시는 위치를 맞춰주시고요. 다시 목봉으로 올라가서 여기서 원하는 위치 라인에서 한 바퀴 또 돌려서 묶어줍니다. 마음에 드시는 길이가 되실 때까지 라인을 맞춰주세요. 같은 방법으로 5개 줄도 양 옆으로 2개씩 걸어볼게요. 아까 커팅하시고 나면 이렇게 짧게 잘려 있을 거예요. 짧게 잘려 있는 그 위로 낚싯끈을 넣어주고 낚싯끈 절반 부위에 자개를 이렇게 걸어주신 다음에 X자로 그냥 두 번 묶어줄게요. 그 다음 묶은 끝부분을 감아서 이렇게 묶어서 고정해 주시고요. 고정하신 상태에서 종달새 머리 매듭으로 여기 자개를 걸어줄게요. 자개를 걸어둔 뒤에 이렇게 원하시는 위치 라인을 먼저 보고 원하시는 라인이 맞춰지면 묶어서 위치에 맞게 걸어줄게요. 자개를 다 걸어주셨으면 위에 길게 남은 낚싯줄을 잘라주세요. 이렇게 길게 남은 낚싯줄을
한 2cm 정도 남기고 짧게 잘라주시면 자개 워랭잎이 완성됩니다. 적당한 간격으로 맞춰서 걸어주세요. 자개 워랭잎이 완성이 됐고요. 이제 벽에 거실 수 있도록 목봉 고정용 끈을 걸어볼게요. 오른쪽을 짧게 잡고 오른쪽 끝부분부터 20cm 정도 위치에서 고리 모양으로 잡아주세요. 이렇게 잡으시면 오른쪽은 짧고 왼쪽은 아주 길게 모양이 잡히게 돼요. 이 상태에서 끈을 한번 걸어볼게요. 목봉 뒤에서 고리를 이렇게 대주시고요. 앞으로 올라와서 두 줄을 걸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두 줄을 걸고 타이트하게 고정을 해주세요. 그럼 오른쪽에 끈이 하나 걸려 있고요. 왼쪽 끝에다가도 끈을 걸어줄게요. 일단 벽에 거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길이를 한번 맞춰주시고요. 원하시는 길이 선에서 끈을 걸어줄게요. 긴 끈을 목봉 앞쪽에서 뒤쪽으로 넘겨주시는데요. 이때 위에 삼각형 있는 쪽으로 끈을 보내주세요. 삼각형 있는 쪽에서 끈을 앞으로 이렇게 빼내주시고요. 길게 남아있는 끈을 목봉 뒤에서 앞으로 올라온 뒤 고리 사이로 보내주세요. 그리고 쭉 당겨서 고정을 해줍니다. 이렇게 쭉 당겨보시고, 이 위에 라인, 중간을 이렇게 잡아 올려서 길이가 어떻게 마음에 드시는지 모양을 한번 보시고요. 원하시는 길이가 맞춰지면, 이 중간 선에다가 짧게 남은 끈을 감아주실 거예요. 앞에서 뒤로 넘어가서 여기 사이 고리에서 끈을 빼주세요. 쭉 당겨주시고, 한번 더, 여기, 목봉 거는 끈, 앞에서, 뒤로 넘어가서, 여기 생긴 고리 사이로 빼주실게요. 그리고 또 이거를 잡아 당겨주시고요. 이렇게 두번 감은 상태에서, 한번 돌려서, 묶어줄게요. 묶으실 때는 여기 매듭 있는데 가까이 타이트하게 붙여서 묶어 고정을 해주실게요. 오른쪽도 여기 목봉 고정끈 있고요. 한번 끈으로 감아줄게요. 이렇게 고리 라인으로 끈을 빼내주시고요. 똑같이 옆에 고리 라인으로 끈을 빼내주세요. 이렇게 끈을 빼내시고, 한번 둥글게 묶어서 고정을 해줍니다. 다음에 이 묶은 위치에 맞춰서 짧게 커팅을 해주면 자개 워랭잉이 완성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